5일 스윙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손절 잡아둬야 할까요? 크루드 오일 좀 설명 하나 드릴게요, 여러분. 자, 최근에 이제 5월 31일 날 저가가 67.03인데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75불까지 4일 만에 날아갔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온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다 선을 그어보면 앞전에도 여기서 이제 지지반등이 나온 거 보이시죠? 그러니까 67라인 자체가 앞전에도 이제 지지반등이 나올 수 있었고, 만약에 좀 밀린다면은 이제 뭐 한 65불? 뭐 이렇게까지 밀렸다가 이제 올라갔었습니다. 65불 정도에서. 근데 그때 당시에 종가로는 결국에는 67불 이상에서 마감을 했어요. 결국에는. 그러니까 잠깐에 장중에는 내려갔지만 종가상에서는 67 이상을 가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얘들은 내려가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 69에서 70까지는 목표가 잡으셔야 돼요. 최소. 자, 그렇게 보시고 조금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위치인데 이 위치 자체가 종가로 67불 이하에서 마감된 적이 없거든요. 결국 얘들도 장중에는 아래 꼬리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약간 이제 그런 흐름이 전 나오지 않겠나 싶어 보고 있어요. 5일 차트가 꼭 저렇다 해서 5일에만 적용된 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아까 5일처럼 일봉상 뭐 또는 월봉상 이렇게 저점 라인이 있고 하면은 그렇게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이제 5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 좀 한번 해보자. 69.1부터 좀 분할 청산했습니다. 69.1부터 분할 청산했고 좀 더 홀딩할래 했는데 이미 200틱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. 67불쯤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현재 한 2500 정도 수익을 냈고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해봐야죠.